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보수 분당 사태를 이끈 김성태, 황영철 의원 등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신자하고 손잡은 한국당은 더 이상 보수당이라고 부르지 마라. 더 이상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지 말고 더 이상 이 보수파리 하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정의를 하기를 배신의 당 사람들 끌고 왔는 한국당도 배신의 정당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신자하고 손잡고 이 보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보수의 가치와 보수의 정신과 보수의 이념과 보수의 사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배신자를 끌어들인 홍준표도 배신자로 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당하고의 단일화는 끝났다. 더 이상 배신자, 배신의 정당하고는 더 이상 단일화 논의를 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혹자들은 문재인 되니까 배신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준표는 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인물이 안 되는 거예요. 홍준표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저하고 가까운데 그 사람한테 내가 홍준표를 한마디로 정의해달라고 했어. 홍준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정의해달라고 했더니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홍준표는 잡놈이라는 잡놈. 잡놈이니까 이 생각이 안 되는 거야.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보편적으로 보수 오빠들이 생각하는 거. 이 의혹을 풀지 않으면 우리 국조팀이 또 굉장히 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영태, 차은택 증인 두 분 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잘 못 쓴다. 컴퓨터도 잘 못 쓴다. 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 동의는 일단 손석희 사장이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석희 사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태블릿 PC 입수 경영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 취재원이 그건 안 되지. 아, 일단 뭐 의견 주십시오. 취재원을 그런 거 아니지. 언론사에. 네,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원마다 뭐해야지 이거는. 자, 계속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원마다 뭐해야지 이거는. 자, 계속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원마다 뭐해야지 이거는. 자, 계속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경마다 뭐해야지 이거는. 자, 계속. 여러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그동안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었는데 대통령 탄핵의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그동안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었는데 대통령 탄핵의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이신 안민석 의원께서 가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구도가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어요. 저는 탄핵의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자. 1년 동안 지켜진 뿌리 깊은 나무 깨끗한 정치 따뜻한 정치 뜻은 바르게 정치에는 바르게 깨끗한 정치 따뜻한 정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또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또 향후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각 당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입니다. 1년 전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선동, 음모, 조작, 1년 전에 제시했던 그 많은 거짓들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6개월 만에 안보가 무너지고 한미동맹 무너지고 6개월 만에 경제는 파탄으로 가는 징후가 보입니다. 문재인 씨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년 전 촛불은 거짓 성동 음모 조작 기획된 권력 찬탈입니다. 권력 쿠데타입니다. 이 거짓 촛불 집회를 문재인 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촛불 혁명이라 합니다. 혁명은 그 맞는 사실이 바탕이 될 때 혁명인 겁니다. 혁명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문재인 씨 6개월 만에 이 나라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한미동맹이 다 깨진 거죠. 안보는 이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대북 안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를 공포에 넣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랬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 개발할 수 없다. 핵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고 국민을 속이고 대북 지원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북한 핵은 우리의 가장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도대체 누가 맞는 겁니까? 반성들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햇빛 정책의 망상에 쏟아지고 있는 이 문재인 씨 정권 반성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존 볼트 전 유엔 대사가 했잖아요. 시간이 없다. 3개월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레짐 체인지. 김정은 드러내고 북핵을 제거시키는 방법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제 레짐 체인지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찾아보라고 그러십시오. 북한 핵을 바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그 짐은 우리 후대들한테 엄청나게 다가오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곱 분 토론자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일단 그 앞에서 제가 주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압박으로 갈 거냐 대화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의 문제가 결국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의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그 외교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될 건가. 이 북핵 문제가 우리 한반도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견해 차이가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논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토론에 들어가도록 해서 얘기했듯이 그 주변 4강 이제 그 대통령 방중도 시작되는데 또 사드 문제에 관련된 한중 협의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큰 틀의 4강 외교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원진 의원님이 지금 뭐 전술핵 전략 얘기하는데 민주당 문재인 시 정권 할 말 없는 거예요. 전술핵이 뭔지 전략인지 뭔지 외교부 그런 외교부 장관 갖다 놓고 무슨 협상을 합니까? 그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안보 라인이 다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느냐?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한미 간에. 한일 간에도 믿음이 없어지고 우방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정권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왜?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주체사자 김일성 주체사장파를 따르던 주사파의 거도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인용 안보실장 정보에 대해서 문의 아닙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교의 왕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문정인 안보특보 외교안보특보 대한민국의 가치하고는 전혀 반대 입장을 가는 거예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흥진호 7일 동안 나포됐는데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안보라인에 두고 안보를 얘기한다? 다른 외국이 웃는 거예요. 미국이 야, 저 사람들한테 정보를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참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씨 정권의 안보라인은 다 무너진 거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3개월밖에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방법은 한국의 문재인 씨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말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안보라인 5인방을 다 새롭게 퇴진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균형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넣어야지 대한민국의 안보가 제대로 서는 겁니다. 지금요. 안보라든지 국가 운영은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야 되지 문재인 씨가 후보 때 얘기한 대로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 또 이해찬 전 총리가 보수 뿌리뽑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겠어요. 지금 국무총리하고는 이 정신없는 이낙연 총리 뭐라겠습니까. 촛불혁명의 도구로 공문을 써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그래서 국가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 국가가 제대로 가려면은 좌우의 날개가 균형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 이어서 조원진 의원 당부드리는 건요. 이게 이제 이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 잘해야지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사석에서는 좋습니다만. 자, 제가 중국에 사실은 지도부들을 엄청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시진핑 주석 6번 만났는데요. 지금 중국은 이 한반도의 비핵화예요. 그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을 말을 듣지 않고 핵을 개발한 거예요. 여기서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북한 중국의 바로 턱 밑에다가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 원하지 않고 중국도 원하지 않고 미국도 원하지 않으면은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저는 벌써 미중 간에는 어느 정도 거래가 끝났다. 그런데 이 문재인 씨 정권이 그걸 모르는 거야. 중국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전무한 거예요. 그걸 알면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중 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돼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런 거예요. 중국의 많은 지도부나 중국 인민들이 한국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의해서 통일이 돼도 괜찮겠구나 하는 인식을 준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인식의 변화를 준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고 핵을 개발했다? 중국도 지금 못 참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레짐 체인지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레짐 체인지를 이 빠른 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북한의 핵에 속국이 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은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정확한 GPR라는 거죠. 정확한 중국의 속내를 읽어야 됩니다. 겉으로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국의 속내를 읽고 가면은 이 북한 핵의 실마리가 열린다.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발언들 한번 보세요. 지금 홍콩에서 나오는 중국의 여러 가지 얘기들 들어보면은 중국 또한 북한의 핵을 어떻게 제거할 건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 핵을 제거하는 데는 거의 같은 거예요, 입장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조금 느낀 것 같아요. 러시아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요 문제만 네. 우리 한국과 미국과 중국, 일본이 잘 얘기하면은 북한 핵은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토론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입니다. 최근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라고 부르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전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된다. 여기는 별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 또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그런 방안에는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각 당의 방안은 답변해 주시죠. 국정원 개혁 방향을 이 단추를 잘못 끼었어요. 적폐청산에 완장을 차고 개혁을 가니까 조급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공수사권 폐지하자. 이게 정보 수집하고 대공수사권을 분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하태경 의원 얘기했지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은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대공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저 대정부 테러 문제 그다음에 그 지금 사회 전복 세력들 여기에 대한 수사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지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국정원이 갖고 있던 모든 안보 권리를 이제 북한 김정은한테 넘겨주는 거 아니냐. 이것은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이 김정은이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보 라인이 무너졌다는 것은 국정원을 거의 무능화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대공수사권 폐지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국정원을 폐지하려고 하는 TF팀들이 기본적으로 반대한민국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구성부터 잘못했고 김대중 정권 때 그랬어요. 이게 그 국정원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휴민트 다 날라갔습니다. 그거 복원하는데 아직까지도 복원이 안 돼.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 국정원 개혁 잘못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김정은이 요구하는 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테러 또 반정부 반국가 활동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요. 또 검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검찰이 지금 정치검찰로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공수처로 하기에는 이 검찰이 너무 더 정치적으로 권력을 쥐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지금의 구속연장 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하고 특검이 6개월 동안을 대통령 수사했는데 뇌물죄 안 되고 제3자 뇌물죄 안 되고 그다음에 경제공동체 안 되고 그다음에 묵시적 청탁 안 되니까 갑자기 말이죠. 청와대에서 캐비넷 문건 들고 나오고 국정원에 특활비 까고 그러면은 국정원에 국민들 잃어보는 거예요. 특활비를 깔려면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다 까라는 겁니다. 김문성 차장이 얘기했듯이 3천억을 도대체 뭐 때문에 3천억을 거둘라 했는지 그다음에 김만복 국정원장 시절에 100억을 지금 북한에 줬다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했는지 이거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특활비, 박근혜 정부 특활비만 가지고 여권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국정원과 검찰 개혁안은 아직까지는 셀프 개혁안입니다. 국회에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이 토론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큰 틀에서는 이 대통령의 통제권, 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것까지 이관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시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앞으로 하실 방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남은 시간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조원진 의원. 지금 국정원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기관하고 수사기관을 분리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정보위 간사를 했잖아요. 그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보 수집기관 지금 어느 정보 기관끼리 그렇게 소통이 잘 된다고 정보는 수집하고 수사는 따로 합니까? 이거 안 되는 얘기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에 예를 들어서 민간인 사찰 문제라든지 권력 남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보완해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검찰 문제, 공수처. 아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의 본연의 업무를 하면은 공수처 해야죠. 그것도 국회의원 빼작하는데 그런 꼼수 쓰지 말고 공수처 하면 국회의원 다 넣으세요. 넣어가지고 다 조사하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지금의 검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적폐완장을 차고 표적수사하고 그다음에 적폐수사하고 지금 언론에 뭐라고 합니까? 수사공화국이라고. 이런 검찰을 가지고 공수처를 놓는다? 또 하나의 정치검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검찰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공수처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구속영장이 돼야 되느냐.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증거인멸 도주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뭐냐. 그야말로 정치보복이에요. 제가 국회에서 그랬어요. 정치보복은 또 다른 정치보복을 낳는다. 그래서 이 정치보복의 굴레를 계속 가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재인 씨 정권에서 정치보복을 끊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말이죠. 구속연장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바로 정치보복과 인신감금입니다.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소통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는 문재인 씨가 제대로 가려면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풀어야 되잖아요. 검찰에서 뭐라겠습니까?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6개월을 수사하고 특검에서 6개월 수사했는데 네. 아무것도 나온 게, 증거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거. 1년 전에 그렇게 떠들던 그 증거들이 다 거짓으로 밝혀졌으면은 네. 이제 되돌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자가 자꾸 끊지 마세요. 왜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검찰이 아니고 제대로 된 중립적 검찰. 그 다음에 검찰이 권력에 따라 움직이지 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요것도 먹는 거예요. 검찰은 증거 우선주의에 하고 불구속 우선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이 그것도 감옥에 저렇게 병을 가지고 누워있는 대통령을 이제 풀어줘야죠. 정부가 화합을 하고 제대로 된 정부로 가려면은 대통령을 일단 석방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화합을 하든지 좌우 날개를 만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요. 나라는 고사하고 지금 안보 불안 문제, 경제도 망하고 안보도 망하고 다 망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저는 그래서 이 정부가 제대로 가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풀어놓는 것이 제대로 가는 첫 단추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그 조원진 의원부터 권력 기관에 사실은 권력이 집중되면은 독재가 되는 겁니다. 독재가.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대한애국당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문재인 씨 정권이 좌파 독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는 거예요. 권력 쥐고 네. 돈 쥐고 언론 방송까지 장악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좌파 독재로 가면 그 또한 적폐가 된다. 네. 이것은 막아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토론자분들께서 너무 잘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맺은 말을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더 하고 싶은 정말. 얘기 또 강조할 얘기들이 꽤 많을 텐데 1분 20초는 꼭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조원진 의원부터 해주십시오. 저희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를 지키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6개월 재판, 6개월 수사를 했는데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는 것만 밝혀졌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1년 전에 그렇게 떠들던 것이 다 거짓입니다. 이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대한민국에 진실이 있고 정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래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수 정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비겁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고 용기 있는 새로운 보수 정당이 필요하다. 대한애국당 그 점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씨 정권 들어와서 6개월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안보는 안보대로 한미동맹 깨지면서 무너지고 경제는 지난 예산 통과 봤더니 야합을 넘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치적 밀실 거래를 한 겁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정당이 예산이 아니에요. 퍼주기식 예산. 이것은 결국 미래 세대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예산이 된다. 그래서 안보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진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눈을 뜨시고 길을 여셔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셔야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hank you.